이즈 나 샤머니즘. 오케이 오케이. 발로란트 레디언트 찍을 수 있을까요? 와,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트위치랑 유튜브. 네, 반갑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진행에 앞서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는 미래 현재 과거를 뭔가 맞춰가지고 네. 예언하는 그런 미친 무당이 아니에요. This is not shamanism.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올해 도전하고 싶은 콘텐츠나 유튜브 방향성이 네. 있다. 방송이 많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아예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그냥 같이. 네. 계속 한국어로 방송하는 게 맞을까? 모국어가 영어라서.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발로란트 레디언트. 좀 욕심이긴 한데. 엄청난 꿈이죠. 네 번째가 발로란트가 한국에서 올해쯤 뜰 수 있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발로란트만 하는 게 나을까요? 맞을까요? 이거는 1번 질문이랑 같이 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1번 질문이랑 같이 갈 거고 여섯 번째 질문은 금전 이야기예요. 뭐 주식 코인 방송 이렇게 막 하고 있다. 와 코인은 야 생각보다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한국에 이사 가서 방송하는 게 꿈이다. 다음은 인복이에요. 이거는 이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지 네.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여덟 번째 질문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라서 이제 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올해 네. 사람으로서 원하는 방향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쭉 보다 보면 이제 알게 될 네. 거예요. 시다. 자 이렇게 깔렸는데 질문을 좀 하자면 자 이제 본인이 방송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해요? 하루에 최소 6시간, 8시간까지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단점이 하나 발견이 돼요. 이게 하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피드백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피드백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앤드류는 방송을 켰고 앤드류는 발로란트를 하고 있었다 에서 끝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발로란트에 대한 그 기반에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되게 안정하게 방송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네, 저도 긴장감이 없어요. 뭔가 맞아요. 프레셔가 없어가지고 예! 하면서 예!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아니라 하하 예 하하 지지 예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좀 마인드셋의 변화가 좀 필요해요. 와, 이 상태에도 내가 이렇게도 해봤고 이 상태에서도 내가 이렇게도 해봤고 되게 웅장한 단어를 써보자면 리인카네이션이에요. 아, 네. 예! 아, 내가 너무 발로란트만 했나? 라는 거에서부터 깨어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결과가 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앤드류가 해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마주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2번 질문까지 같이 가네요. 차라리 트위치에서는 당연히 한국어로 방송하는 게 나을 거예요. 발로란트 레디언트 찍을 수 있을까요? 와, looks like devil. 자, 본인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개월은 메타 적응, 3개월은 올리는 시간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걸 전 추천드려요. 자 이제 요거랑 요거 갈 건데 다양한 캐릭터들 안에서 본인이 강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는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두 개, 뭐 예를 들어 세 개 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딱 한 다섯 개 정도는 본인이 야 내가 그래도 요거는 좀 잘하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기복이 좀 센 것 같아요. 좀 되게 진짜 엄청 커요. 지금도 딱히 캐릭터도 없어요. 그냥 제가 그때 뭐 꼴리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그 기복을 줄이는 거죠, 그 갭을. 자 레디언트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땐 이번 시즌은 글쎄요예요. 글쎄요. 한계점도 시험해보고 잘하는 것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번 시즌이 이제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다음 시즌에는 좀 더 수월하게 랭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다음은 이제 금전운에 대한 네. 이야기입니다. 앤드류님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그거야. 1 넣으면은 1 나오는 게 제일 나아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알겠죠? 네네네 이해했어요.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 여기서 이제 판가름 나는데 돈은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벌긴 버는 우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야 돼요. 이거는 이 돈이 어떤 조언? 느낌인 건지. 누군가한테 4,000달러는 야 그거 벌어서 뭐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거면 됐지 요즘은 버는 것도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알겠습니다. 수집해가지고 이제 내가 버는 돈, 내가 많이 번 돈, 내가 적게 번 돈 이거의 차이를 많이 알고 있어야 이제
주식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코인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방송으로 번을 벌 수 있는 것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기 위함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요거 좀 걱정되는데 기대하지 말자고. 너무 많은 기대는 엄청나게 큰 실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복이 얼마나 좋을까. 일단 요거부터 극복을 해야 되는데 나의 사람이면 내가 신경은 써야 돼요. 어떤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다 풀어놓는 느낌이라서 나의 친구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려주는 그런 액션이 좀 필요한 거죠. 자신감이 필요해요. 아, 그놈의 자신감. 제일 자신감이 없어요, 듣더라고.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자, 그리고 네. 이제 요거 말씀드릴 건데 이건 좀 가져가기 어려운 장점이에요.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면 더 좋아요. 저는 꾸준히 그 심리상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리상담사랑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에 대한 뭐 심리도 조금 이해하고 어에 대한 취미도 조금 이해하고 네. 막상 또 말하고 나니까 되게 좋은 예시가 나왔네. 아무튼 설명은 요 정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성장할 수 있는 여력? 아, 충분하죠. 충분한데 이제 앤드류님에게 좀 숙제가 많은 거죠. 네, 알고 있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제 메타인지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앤드류님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유튜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 하고 가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종일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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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